도화주세요의 과학퀴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댓글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에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는 다시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원자나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가장 바깥쪽, 즉 핵과 우연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들은 마찰만으로도 이리저리 옮겨다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대전현상 또는 마찰전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인 부도체 또는 절연체들끼리 마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전기에 관한 현상 중 가장 관찰하기 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전기학의 역사상 가장 먼저 연구가 진행된 분야이기도 하답니다. 정전기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부도체 중에서도 전자를 쉽게 잃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도체 A와 전자를 쉽게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도체 B가 마찰하면서 A의 전자가 충분히 B로 이동하기만 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쌓인 전자들이 공기를 타고 방전될 수 있는 거리까지 도달하면 공간을 타고 전자들이 쏟아져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기 방전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 방전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동한 전자들에 의해 우리는 따끔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랍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정전기의 방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압은 작게는 2000V에서 많게는 5000V까지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큰 전압이 발생했는데 왜 우리는 따끔한 느낌만 받을 뿐 죽지 않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무리 높은 전압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동한 전자의 수 자체가 다시 말해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의 전자가 흘렀는지를 나타내는 양인 전류가 아주아주 작기 때문이랍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틱틱거리는 전기 방전, 그러니까 정전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습도가 높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가습기를 틀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젖은 수건을 걸어놓는다던가.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집같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만, 그러니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실외같이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정전기의 방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동전을 이용하면 돼요. 뭔가 우리가 실외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정전기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다 손 대면은 쇼크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인을 든 상태에서 어느 접촉면에다가 이렇게 코인을 갖다 대면은 방전이 이 코인 끝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일어나는 방전을 코인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방전을 하고 나면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사실 정전기 방전은 우리 몸에 약간 불쾌감을 준다는 것 말고는 일상생활에서 큰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주변에 폭발물을 다루고 있는 산업체,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공간 있죠? 이런 데서는 정전기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보면 항상 주유구 앞에 정전기를 방전할 수 있는 패드를 갖다 놓고 한번 방전을 시키도록 만들어 놔요. 왜냐면 정전기의 방전 때문에 매우 위험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쪽이 보이지 않는 유리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일단 무언가가 보이는 것에 관한 궁금증이 떠올랐을 때 과학 쿠키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떠올려야 할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그 빛이 어떻게 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 말이죠. 이번 설명도 그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할 거예요.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상황은 대부분의 물체에 닿는 빛이 밖에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물체 표면에서 빛이 산란한 뒤에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리가 방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쪽에서 빛이 산란되는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건물 안쪽에는 쿠키가 그리고 건물 바깥에는 A가 있습니다. 이 유리는
아주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는 유리라서 빛을 70%는 튕겨내고 30%는 투과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지금 시간은 낮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의 입장에서는 약 70%의 빛을 반사하는 유리는 직접 입사하는 빛이든 산란을 통해 입사하는 빛이든 아주 강하게 반사하게 되며 이는 마치 유리를 거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유리 안쪽에 있는 쿠키의 경우에는 그냥 30%의 투과하는 빛만 보일 뿐이기 때문에 바깥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원리가 압력이 높아지면 어느 점이 낮아지는 현상 때문인 것 같은데 압력이 높아지면 어느 점이 높아진다고 들었어요. 뭐가 맞는 건가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점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높은 온도에서도 고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물은 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압력을 가하면 어느 점이 점점 올라가서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더 고체가 되어야 하는데 물은 압력을 가하면 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 때문에 가끔씩 이 개념이 혼동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부터 헷갈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액체가 어떤 분자로, 어떠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고유의 성질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고유한 성질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보여주는 그래프를 우리는 상평형 그래프라고 부른답니다. 상평형 그래프. 이건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압력과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다이어그램이에요. 먼저 이 상평형 그래프를 읽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로축은 온도, 그리고 세로축은 압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Y처럼 뻗어나가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에서 왼쪽은 고체, 중간은 액체, 그리고 오른쪽은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영역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즉 요만큼의 기압과 요만큼의 온도에서 이 물질은 고체를, 그리고 여기에서는 액체,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체가 된다는 의미이죠.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로축이나 세로축 어느 한 지점을 콕 짚어서 그 지점에서의 변화 형태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산화탄소는 대략 이러한 상평형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약 1기압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1기압일 때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게요. 가로선을 쭉 그어보면 오!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 환경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즉 승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압력을 이만큼 높이게 되면 우리는 이산화탄소 액체도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는 물의 상평형 그래프를 볼 거예요. 어? 그런데 물은 좀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상평형도의 Y 중에서 왼쪽의 Y선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말인 즉슨 물은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어느 점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영하 0도라도 압력이 크면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물은 왜 대체 이런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결합, 수소 결합 때문이에요. 이 수소 결합은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가 전자를 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 즉 전기 음성도 때문에 발생하는 결합이에요. 이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는 수소 양쪽에 있는 전자 오비탈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음극을 띠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산소가 수소랑 붙어 있을 때 산소 쪽으로 전자를 좀 더 끌어당겨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만들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편극이라고 불러요. 한쪽으로 극이 치우쳐졌다는 그러한 의미죠. 영어로는 polar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곳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곳에 끌리게 되어서 그러한 끌림 힘 때문에 얘네들이 강하게 결속되게 돼요.
이 결합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수소결합은 말이 결합이지 완전히 딱 붙어서 뭔가 결착되는 이러한 형태의 결합은 아니에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편극된 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전기적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러한 결합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 수소결합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그 끊어진 수소결합에 의해서 원래 고체였던 얼음이 액체인 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 다른 액체, 그러니까 액체의 분자량만으로 인력을 가지고 있는 반데르발스 액체라든지 무극성 액체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고체가 더 쉽게 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액체들은 압력을 가하면 고체가 되기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번 도와주세요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